어떤 인간관계든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빨리 손절해야 하거든요. 지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행동. 첫 번째, 질투를 느끼게 한다. 상대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테스트합니다. 애인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갑자기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애인이 자신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태도가 돌변한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의심을 합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갑자기 선물을 준다거나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서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죠. 네 번째,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을 무조건 비난한다.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죠. 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남탓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이렇게 손절해야 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손절하는 방법. 첫 번째, 카톡의 답장 횟수를 줄인다. 칼답을 하다가 2번에 하나,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이런 식으로 답변의 개수를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 카톡의 답변을 늦게 한다. 처음에는 칼답, 그 다음에 5분 뒤, 그 다음에 10분 뒤, 1시간 뒤, 2시간 뒤,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점점 답장하는 시간을 늦게 두세요. 세 번째, 만남의 횟수를 줄여라. 답장의 횟수를 줄이다 보면 만남의 횟수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으로 점점 줄이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고 그러다가 또 연락 뜸해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나더라도 어마 반가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손절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더라도 또 뜸하게 연락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철저히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단칼에 자르는 것이 맞다. 빨리 손절해야 할 사람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전형적인 저신뢰 국가이다. 그래서 신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신뢰라고 하면 무슨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 느낌이 확 올 것이다. 은행과의 신뢰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신용이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도 어렵고 금리도 높다. 은행에서 말하는 신용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신뢰의 정도를 말한다. 신뢰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시간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는 것이다. 약속 시간에 5분 늦는 것이 별것 아니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룹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다.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부자들의 최대 장점은 돈을 주고 아웃소싱해서 자신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누군가와 만날 때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집을 나선다. 시간이 남으면 기다리면서 책을 읽으면 된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시간 약속을 어기면 매우 냉정하게 시간을 엄수하라고 조언한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선 세상의 가치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 또 잠재적으로는 타이밍을 망쳐서 발생하는 관계의 미스매칭으로 여러 문제를 만들 여지가 충분한 사람이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쁜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종종 갖는 것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손절해야 한다. 만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1년에 몇 번 보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가 나를 올가미에 씌워놓고 힘들게 한다면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예전에 산밭의 쑥이 크면 곧게 자란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내 주위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쑥은 원래 넓게 퍼진다. 그러나 곱게 자라는 산밭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맹모삼천지교가 생각난다. 만족할 줄 알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하지만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지만 부유하다. 감정과 생각에 매달린 자기중심적 사고도 의심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의심은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며, 사이를 떼어놓는 복이며, 서로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다. 행복은 작은 재물에 있고, 행운은 작은 소망에 있는 것이니, 주어진 환경을 답답하게 생각지 말고 분에 넘치는 생활에 유혹되어 위태롭게 살지를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가지고도 지저분하게 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급하게 10만 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다면 그 돈은 정확히 그걸 돌려주기로 한 날짜에 돌려주어야 한다.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또는 다른 급한 이유가 생겨서 제 날짜에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주어야 할 날짜를 미루거나 빌려준 사람이 그 돈에 대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사소한 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시간적, 에너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는 셈 쳐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인생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그건 무척 저렴한 수업료이다.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 내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앉아서 꿔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이 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듯, 돈 꿔갈 때는 금방 갚을 것처럼 하면서 그 이후는 돌변한다. 더구나 기분 나쁜 건 돈 꿔간 사람은 오피스텔 투자도 하고 차도 바꾼다는 것이다. 지인이 돈을 꿔달라고 하면 그냥 주라고 했던 말이 있다. 사람 잃고 돈 잃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이다. 대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하라고 한다. 없는 데선 나라님도 욕한다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 욕을 할 가능성도 높다. 거짓까지 보태서 말이다. 긍정의 힘으로 똘똘 뭉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긍정의 힘 또한 전염되니까 부정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라면 한두 번은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닌 그냥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인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좋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지각을 자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늦게 온 것에 대해 핀잔을 주거나 대화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지각에 대해 어필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인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시간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아니한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맞추어가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다. 설사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이 가족이 될지라도 당신의 인생을 좀 먹는 관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지사항입니다. 구독자분들 중 저희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함과 뿌듯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후원은 저희의 처음 취지와는 많이 달라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후원 대신 간접 후원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생필품 구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살펴보시고 해당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일정 부분은 저희에게 수수료로 남겨집니다. 부족한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